쌍꺼풀 수술을 한국에서 가장 많이 시술되는 그런 성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쌍꺼풀 수술이란 무엇일까요? 쌍꺼풀 수술은 말 그대로 눈꺼풀에 쌍꺼풀을 만들어서 눈이 더 예뻐 보이는 그런 효과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 적외선 라인을 만들어서 눈이 커 보이고 늘어진 눈꺼풀을 제거하고 두툼한 지방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어제 눈썹 하나만 20년간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 분은요, 쌍꺼풀 수술을 받았는데 눈이 안 떠져서 오신 분입니다. 자, 한국 여성들의 경우 안검하수 문제, 즉 눈이 덜 떠지는 그런 증상이 선천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쌍꺼풀 수술을 한 다음에 문제에 대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쌍꺼풀 수술을 그냥 눈꺼풀에 라인을 만드는 수술, 그렇게 되게 알고 또 그런 시술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오히려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눈뜨는 근막, 눈 안쪽에 있는 눈뜨는 근막에 손을 대서 눈매교정이라든가 안검하수 시술을 할 경우에 눈의 모양이 더 악화되기 쉽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숙련된 전문가에게 쌍꺼풀 수술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즉 성형외과 전문의, 경험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시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술 후에 이렇게 좀 많이 달라 보이는 정도로 교정하는 사례를 보고 계신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성형외과 시술을 하는 의사들을 만나서 발표를 하고 또 학문적인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에게 그 눈뜨는 근막을 조절하는 그런 수술을 배우고 싶다고 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린다고 답변은 못했지만 그만큼 한국 쌍꺼풀 수술을 비롯한 많은 성형들이 일본에서도 다른 부분은 몰라도 한국 성형만큼은 일본 의사들도 많이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눈뜨는 근막이 왜 손을 대기 어려울까요? 먼저 도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 가운데 빨갛게 된 부분이 눈뜨는 근막인 상안 건거근막의 근육입니다. 참 말이 어렵죠? 이 부분은 근육이고요. 밑에 눈뜨는 근막이 따로 있습니다. 근막 말씀을 왜 드리냐면 되게 근육을 묶는다, 근육 수술, 근육을 어떻게 한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이 근육이고 밑에 있는 눈꺼풀에 연결된 건 근막이라고 해서 하얀 막입니다. 종이처럼 하얀 막이 정말로 있습니다. 커튼처럼 드리워져 있는데요. 이 근육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근막이 밑에 연결이 되는데 눈을 뜰 때는 이 근막을 어떻게 잘 묶어주냐, 어떻게 그 역학적으로 배치를 하는가가 바로 핵심 기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이 안 떠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또렷한 눈으로 교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눈을 떴을 때 둥근 모양이 나와야지 된다는 점입니다. 꺾이거나 기울면 문제는 재수술을 또 받고 싶어 하겠죠. 물론 안검하수가 있을 경우에 눈만 떠져도 성공적이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미적인 부분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안검하수의 발생 원인과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지, 왜 안검하수 수술이 중요한지, 즉 눈뜨는 근막에 관련된 부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